주시는 해 감사하는 5분 묵상 5월 26일 금요일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이 주는 빛만이 안전하게 한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20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21절에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율법 준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목과 유사함을 보입니다. 내 목에 매라는 표현은 의미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절제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가꾸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을 지금 율법의 권위와 동등하게 두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과 간음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솔로몬은 음녀가 홀리게 할 때에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이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여기 26절은 눈길이 가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원문에서 보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음녀는 떡 한 조각의 값으로 살 수 있다. 즉 음녀는 떡 한 조각의 값에 자신을 판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 음녀를 떡 한 조각의 값으로 샀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의 실제적인 값은 떡 한 조각이지만 이 여인을 통해 그는 귀한 영적인 생명을 사냥당해 더럽히게 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솔로몬은 간음에 대해서도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며 이를 강력하게 경계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눈길이 가는 표현은 31절입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된다는 율법의 규정과 더불어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런데 율법에 정해진 배상의 체계는 5배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가늠했을 때 7이라는 완전수에 따라 상징적으로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배상하라.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게 되는 결과를 결국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죠. 연구 묵상. 솔로몬은 왜 명령을 등불로, 법을 빛으로, 훈계의 책망을 생명의 길이라 설명합니까? 솔로몬은 이와 관련하여 왜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며 훈계는 책망이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특히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세상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더욱 그것에 빠져 아름다운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하죠. 반대로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관계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죠. 이미 아시다시피 간통죄는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명령이자 이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을 느낍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안목에 적용에 빠져 죄의 길로 들어설 뻔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지켜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저는 이와 같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 죄의 길에 들어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이전만이 아니고 지금도 날마다 마치 청년의 정욕과 같은 죄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말 처절하고 치열한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필요하겠다 결단합니다. 저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를 교육자로 바라보는 성도님들과 청년의 정욕을 함께 싸워 이겨야 하는 청년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시선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보내보자 다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욕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빠져 사는 삶으로의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보다 뛰어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체험을 갖게 하소서.
우리 성문교회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